가을동은 제가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 곳이고요. 삼청호원도 몇번 가봤는데. 그리고 아직 제가 종묘는 못 가봤어요. 종묘는 아직 제가 못 가봤고요. 덕수궁 갔고요. 아직 경희궁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 여기 서대문 독립공원. 서대문 독립공원은 가봤고요. 그리고 여기 서소문 역사공원 아직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남산 같은 경우 여기 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그 남산 그 길로 그 엔서울타워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엔서울타워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남산 성곽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 남산 케이블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카 말고도요 그게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남산 케이블카 말고 그 옆에 그 계단처럼 된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그거 타고 여기 남산 3호터널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산 여기 나중에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 성곽공원. 저는 여기는 가봤어요. 이 건물은 제가 가봤고요. 낙산공원도 당연히 갔고요. 그래서 이 낙산공원도 당연히 가봤고 그리고 여기 이화장은 못 들어가요. 이화장은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안전 문제로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요쪽에 장면가옥이 있는데 장면가옥 제가 아직 못 들어가봤고 그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 심우장은 가봤어요. 심우장은 저도 가봤고 심우장 중간에 막 그 길 복잡한 거 아시죠? 가는 길 그렇고 아 정릉이 이쪽이구나. 그렇고 하여간 동면은 아직 못 가봤고 그래서 동면은 못 갔고 여기 훈련원이 있네. 훈련원 아직 못 가봤고 그래서 훈련은 아직 못 가봤고 덕수궁 가봤고 여기 사직단은 아직 못 가봤어요. 사직공원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쪽이 그게 하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서울에서 만들었다는 그 어린이 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다고 봤었어. 아 사정전 교태전은 그 못 들어갔었고요. 아 교태전 내가 갔었나? 교태전까지 내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기 그 고궁박물관 건물로 해가지고 여기 용성문 들어와서 여기 경복궁 흥례문에서 그 입장권을 받아요. 티켓을 요 밖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쪽 그 동정문 해가지고 애초에 민속박물관으로는 그 밖으로 해서 갈 수는 있어요. 입장권이 없어도. 그래서 예, 근정전, 사정전, 하여간 인간한테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안에 카페가 하나 있고요. 카페 여기 있다. 여기 수정전 옆에. 하여간. 그래서 민속박물관도 안 가본 지꽤 됐다. 여기가 청와대 사랑채야. 그래서 여기 효자로 가요. 효자로가 사실 그 청와대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길 이름이 청와대로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효자동 삼거리야. 하여간 여기 청와대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청와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 그 청와대는 개방이 될 일이 없을 것 같고, 아, 여기 성균관. 여기 성균관은요, 사실 그 성균관대학교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성균관 구경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그 성균관대 그 구경 갈일 있으면 그때 하는 거고. 사실, 대학로에서는 좀 뭔가 방송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렇구요. 여기 성신교정. 여기는 나도 가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각종 그런 유적 중에 내가 못 가본 곳이 또몇개 있어요. 의릉. 여기 의릉은 내가 아직 못 가봤어요. 의릉은 아직 못 가봤고요. 의릉은 나중에 버스 타고 가야지. 반말은 하지 마세요. 맞긴 하는데. 맞긴 한데 반말은 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어. 솔직히 야간 개방으로 제가 이제 가본 결과로는 솔직히 야간에는 방송은 힘들어요. 일단은 궁의 그 조명빨이 좀안 좋아. 방송을 하기에는 조명빨이 좋지가 않아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조명이 없으면 얼굴이 좀안 좋게 나와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본 결과고요. 저런 사람들은 보통 현우방 가서도 막 어그로 끈단 말이야. 그래서요, 일단 이게 근정문이었구나. 이 흥예문에서 보통 표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영재교가 있는데 요 밑에 지금 물은 없어요. 요 밑에는 물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 경회지에는 네, 여기는 물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사진 보여줬죠. 그 경회루는 경복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회식을 하는 자리. 오, 근정전보다 면적이 더 넓구나. 그래서 공식적인 회식을 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인 그 회식 해가지고 그 왕이 건배사를 하고 그리고 자, 드십시다 하면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하면 전하가 이제 마시면 다들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술을 마시죠. 그래서 경회로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이 경회지 딱그 뷰가 좀 좋으라고 이제 밑에 1층이 없어요. 그래서 1층이 없고 아니 뭐 방송하니까 방송 그냥 그 컨텐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BJ들이 자기가 원래 진행하려는 컨텐츠가 있으면 좀 분위기 흐리는 채팅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만 좀 제재를 들어가지. 그때는 사실 채팅은 의식 안 하고 반응들을 그냥 그때 채팅 반응이 어떤지만 보는 거거든요. 채팅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내 소주방, 외 소주방이고 소주방이야? 여기까지는 네, 출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제 인원들이 여기를 원래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여기는 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보건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 북쪽은. 그래서 이쪽은 보건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막고 있고요. 일단은 경복궁이 엄청나게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엄청 넓다 보니까 모르겠어. 나중에 복원이 언제쯤 다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꼭 거기 이제 완전히 그 복원된 그풀 코스를 한번 방송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나중에 또더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따로 가야죠. 아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여기도 제가 뭐 행사 때문에 가본 적은 있는데 박물관을 구경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탑골공원은 솔직히 여기는 솔직히 방송을 하기엔 좀 거시기예요. 방송하기엔 좀 거시기한 게 일단은 거기는요, 그, 어르신들도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 뭐, 방송 켜면, 좀, 이런데 왜 찍어? 하면서 막 얻어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기분 탓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아, 여기가 수표교. 나중에 좀더쭉 걸어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 나중에 날씨가 좀 풀리면 좀 걸어보려고요. 날씨가 좀더 풀리면 걸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동면은 지금 못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가볼 만한 데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어린이 대공원 가도 되려나? 글쎄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은 거기에선 방송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은요, 제가 그 가본 경험으로는요, 제가 그때 몽촌토성에서 그 뭐냐 여기 방이동 고분군 쪽으로 여기 위례성대로 이쪽으로 그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그 9호선 공사하는 요선 쪽이 여기가 통신이 상황이 좀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올림픽 파크텔 쪽에서 몽촌토성으로 막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나중에
방송이 좀 많이 끊기더라고. 그래서 좀, 네, 그냥 여기는 좀 나중에 방송 다시 할지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풍납토성은 제가 다 가봤거든요, 여기. 예, 풍납토성. 여기가 집터가 끊어져 있어요. 여기 집터 끊어져 있는데 말고, 나머지는 여기서 되게, 여기는 되게 정상적으로 막다 걸어갔거든요. 정상적으로 다 걸어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아산병원 쪽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풍납토성은 굉장히 제가 충실하게 방송을 했고요. 일단 그래서 공사 중인 구역은 뭔가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구산성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구산성지 여기는 그래, 여기 다그 아파트 만든 데그 주변이 다 그냥 다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강동차 고지에서 제가 걸어갔었어요. 강동차 고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버스. 여기 강동 공영차 고지. 아, 네, 지훈님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막 유적들을 다니는 게어 여기 동구릉. 나중에 동구릉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여기 동구릉은요, 아, 구리역에서 좀 많이 가는구나. 동구릉은 제가 좀 나중에 좀 조사 좀 해보고 갈게요. 여기는 왠지 차가 있어야 될것 같아. 동구릉 가려면요, 여기 구리나들목 북부간선도로 그쪽에서 가야 돼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육사 쪽이라서 일단은 태릉? 아, 태릉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태릉하고, 그때 내가 별내를 갔었구나. 별내 갔던 적 있구나. 별내는 갔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송으로 그 유적 방송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제가 혼자 따로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갈 때가 있는데, 좀, 방송하기 좋은 코스들을 좀 찾는 중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하고, 아는 동생하고 이제 경복궁을 갔다 왔어요. 경복궁 갔다 왔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이 떠버려가지고,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을 가끔 운영자님들이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편성팀에서. 어쨌든 이슈 방송 스케줄 뜬 거는 좀 감사드리는데, 네. 좀 뭔가 그 2시간을 좀 약간 때울 만큼의 준비는 사실 안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시간을 지금 때우려는 어떻게든 시간 잘 때우려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제 무릎 상태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유적을 답사하지는 못해요. 등산을 하면서 유적을 답사하지 못할 것 같고, 맞아. 여기 서울 북한산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북한산을 올라가는, 북한산성? 여기까지만 한번 올라가 볼까? 인수봉까지는 당연히 안 가고요.
당연히 끝까지는 안 가고, 북한산성에, 북한산성? 아니, 나 좀, 약간, 무리인가? 그래. 산성은 가지 말자. 지난번에 제가, 남한산성 갔다가, 제가 남한산성 방송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남한산성 갔었을 때요. 1월에. 제가 1월에 남한산성을 간 적이 있었어요. 남한산성 갔던 날요. 그쵸. 폭염일 때, 저는 나름 그래도 좀 상황 봐서 가요. 저는 상황 봐서 가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남한산성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마천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제가 마천역에서 내려서 그때는 이쪽 여기 성내천로 성내천 복객길 쭉 따라가면요. 여기 성내천이 남한산성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남한산성 서문으로 올라갔었고요. 남한산성 서문으로 갔다가 여기 수어장대 근처에서 그때 아마 신임역행 한 분을 만났어요. 신인역행 한분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수어장대로 해서, 그냥 남문 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남한산성 행궁, 산성 로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거기서 방송 끝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신인역행. 그분이 평창 올림픽 그것도 방송단 했었거든요. 했었고 제가 선릉하고 정릉도 제가 가봤었고, 선릉하고 정릉도 제가 가봤었고요. 다른 데 유적을 또 내가 가본 데가 있었나? 아, 여기 말죽거리 공원 있었어? 나중에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말죽거리. 말죽거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니 뭐 역행분들이 이쁜 분들 많지요. 그리고 현충원 여기는 솔직히 방송하기 좀 그랬어. 제가 따로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따로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따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좀 유적 답사도 좀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 여기 효창공원은 제가 갔었어요. 효창공원은 제가 집에서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효창공원은 제가 뭐냐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를. 여기 효창공원 이쪽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여기 돌았던 적이 있고요. 효창공원은 제가 했고, 또안간 데가 어딨지? 안 갔던 데를 또좀 찾아 다녀야 되는데, 좀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못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요? 효창공원이요? 어르신들 좀 많고요. 다른 건뭐 특별히 못 느끼겠어요. 어르신들 좀 많았어요. 종묘는 가봐야 되겠다. 종묘는 나중에 꼭 가봐야죠. 그리고 여기가 나중이에요. 지금 여기 율곡로가 공사 중인데요. 지금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요. 종묘하고 창경궁하고 여기를 연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주장각이 여기 있었는데. 주장각이 여기 근처라는 건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규장각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으면 근데 규장각이 어쨌든 창덕궁하고 창경궁 그 사이에 그 규장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런 그 규장각들은요, 현재는 서울대에 가 있어요. 현재는 현재는 여기 서울대 가면요, 서울대 규장각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 규장각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요, 대동여 지도가 진짜 그 목판 대동여 지도 새긴 거를 그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 쫙 있어요. 여기 규장각의 한국학연구원 여기거든요. 여기 서울대 규장각 여기에 가 있고요. 약간 거기를 간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호암 교수회관 여기도 간 적이 있어요. 가끔 서울대 사람들 중에요, 그 결혼한 사람들이 서울대 그 호암 교수회관 거기서 그 결혼을 하거든요. 아, 여기는 서울 한영대학교라고 있네. 여기 왜냐면 한영대학교가요, 여수에도 있거든요. 한영대학교가 여수에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리 하구요. 지금 제가 여기 롯데월드, 여기 서울놀이마당, 서울놀이마당도 제가, 아, 그때 내가 산전도비까지 가면서 다 껴서 방송했구나, 세트로. 롯데월드는 못 들어갔죠. 그냥 뭐 그러하고요. 송리단길? 여기는 모르겠다. 여긴 내가 못 들어본 덴데. 그래서 방이동 고분군도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못 가봤던 데가 어디더라? 잠깐만요. 위례동, 위례동에 그거 유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적은 없나 봐요. 그 백제 유적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례신도시에. 여긴 장지천이고. 장지천하고는 솔직히 아무런 뭐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 용인 구경할 때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뭐 간다고 하면 뭐몇 군데 간 적은 있죠. 죽전은 갔었죠. 죽전은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 오산리, 여기 오산리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여기 오산리 버스 차고지 내려가면 일로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죽전은 딱히 뭐 구경 갈 데가 없는데. 헐, 아니 그런 얘기 말고요.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뭐냐, 여러분들 그 수도권에요, 좀 뭔가 좀 유적 같은 거뭐 유적이어야 돼요.
지금 제가 사실 그 제가 유적 답사 방송을 가기로 계획을 했던 데 중에요. 일단 남한산성하고 한성 백제왕도길, 남한산성하고 한성 백제왕도길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디 방송했더라? 어디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또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데가 그 풍물이요? 모르겠어요. 월미도는 제가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월미도를 제가 가게 되면 차이나타운도 가야 되잖아요. 차이나타운 가서 중국집 먹방 한번 해야 되잖아. 월미도 가면 한번 해야 되고 아, 독도요? 저 떨어졌어요. 갈라면 내 돈으로 가야 돼요. 근데 독도까지 갈 돈은 없다. 그리고 아차산? 아차산은 솔직히 안 가고 싶어. 산은 솔직히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수원 화성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남이섬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남이섬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배 타는데 돈 많이 들어요. 물론 그 가평역까지는 그 지하철로 가면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는 전곡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갈 데가 없으면. 전곡의 구석기 유적지 있잖아요. 전곡의 구석기 유적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백마고지는 솔직히 방송이 안될것 같아. 백마고지는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곡은 괜찮아요. 전곡은 그 전방지역이 아니어서 괜찮은데, 전곡 그 오사단 본부 있는 데잖아요. 아니 근데 백마고지는 아마 군사지역에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아마 방송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 백마고지 그 원래 그 관광 코스 있잖아요. 일단 거기를 그 제가 못 따라갈 것 같고 하고요.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아니면 진짜 정갈 데가 없으면요. 만이산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만이산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기 만이산 입구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만이산까지 가는 그 루트가 있었는데. 만이산 가는 루트를, 만이산 입구. 아, 여기 화도. 여기가 그 만이산 입구가 있거든요. 만이산 입구. 아, 이거 있네. 이거 버스 타고 가면 되겠네. 신촌까지 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호선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일단은 공항대로로 가요. 공항대로 김포대로 타고 가다가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장기동에서 빠져가지고 김포 한강 신도시 한번 끼고 여기 양촌 끼고 가서 초지대교 건너가요. 아니 무단 출입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는 데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강화도 한번 한 바퀴 도는 방송 할까? 아니면 강화도도 나름 그한 바퀴 돌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방송 신호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강화도는 솔직히 신호가 안 좋으면 끝나. 거기선 방송 못 해요. 신호가 안 좋으면. 왜냐면 군사 접경 지역이라. 그래서 안될 수도 있고요. 월미도,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사실 걸어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거리가 길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버스들은 좀 월미도에서 좀 이게 삥 돌아서 그런데 저는 걸어갈 거고요. 월미도 한 바퀴 돌지 뭐. 저기요, 그 우주 드립은 좀 하지 말고. 하여간 그래서 일단 생각 중에 있어요. 좀 생각 중에 있고. 아, 인천 송도? 송도는 내가 언젠가는 그냥 한번 그 방송해 볼 생각은 있어요. 송도는 일단은, 근데 송도는 일단 가기가 힘들어. 그 월미도야, 그 경인선 타고 그 인천 가면 되는데, 송도 국제도시 가려면요, 신촌에서 버스 타고 좀 빡세게 가야 돼요. 이게 무료 도로로만 다녀가지고 고속도로 구간이 엄청나게 상시적으로 막혀요. 그 영동고속도로까지 타는데, 그 일단은 그게 막히고요. 또 가보고 싶은 데가 현충사는 솔직히 좀 멀다. 왜냐면 현충사도 일단은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내가. 근데 현충사를 가려면요, 현충사가 일단 온양온천역 근처거든요. 이순신 고향이 여기잖아요, 아산이잖아요. 이순신의 고향이 아산인데, 지금 내가 현충사 여기 경제진흥원 이런 데 말고 그 있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다. 장영실 과학관 말고 현충사, 현충사, 현충사. 아, 여기는 경찰대고 순천향대 현충사 그냥 검색할게. 현충사. 아, 여기구나. 의외로 온양온천역 쪽이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 현충사가요. 그래, 여기 버스를 탈수 있어. 현충사. 근데 여기서 가는 방법이 온양온천역까지 가는 방법이 있나? 대중교통 970번, 971번. 이게 온양온천역 가는 거고, 이것만 지우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천안터미널이 나을 수도 있겠다. 버스. 그래, 970번. 아, 이게 970번이 도는 이유가 있네요. 그 970번이 천안역을 끼고 와요. 천안역을 끼고 가서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어쨌든 현충사는 그날 가면 좀 빡세겠다.
일단은 뭐 그러하고요. 현충사까지 일단 생각을 해놨고,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도 일단은 그 교통편을 찾아봐야 돼요. 출발. 목천. 여기. 독립기념관. 400번. 천안 400번. 오케이. 독립기념관 가는 건 맞네. 뭐? 가면 되죠? 독립기념관 가는 거야, 많으니까. 그냥 뭐 그렇고요. 근데 여기를 솔직히 시간 맞춰서 가는 거는 제가 좀 힘들어서. 보통 그 핫이슈 뭐 이런 것 뜨면 한 2시간 뜨잖아요. 독립기념관 가고, 그리고 대전에서 뭐 유적지를 찾을 데가 있나? 대전의 유적지. 대전의 유적지.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예. 네. 제가 나중에 좀 그냥 컨텐츠를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컨텐츠를 좀더 연구를 해봐가지고 그갈수 있을 만한데 좀 찾아가야죠. 오, 이분 뭐야? 잠깐만요. 아직도 그 이슈 스케줄이 떠 있나? 좀 한번 볼게요. 이슈가 아직 떠 있구나. 그래서 그 유적을 제가 그 가고 싶은 데가 만약에 있으면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그 유적지 같은 데를 뭐 원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제안은 해주세요. 물론 저도 찾아는 볼 건데, 그래서 갈수 있는 데는 좀 엔간하면 좀 수도권 위주로 가고 싶어. 멀리 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나도 힘들어. 나도 일단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막 추울 때또 너무 많이 가면 또 그렇잖아요. 사실 야구 시즌에 또 야구 방송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뭐 그래요. 일단은 제가 몇 시에 방송 켰는지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컨텐츠 스케줄을 좀 다시 짜야 돼요. 일단은 그 독도 관련 방송을 일단은 방송 일정이 약간 좀그 파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 일정을 좀 다시 짜야 될 예정에 놓였고요. 일정을 좀 제가 좀 다시 짤 거예요. 일정을 다시 짜서 제가 방송국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약간 좀 지금 개편이 될 예정이에요. 개편될 예정이라서 글쎄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지는 좀더 제가 생각을 해보고 좀 일단은 흐름은 그렇게 좀 바꿔갈 생각이에요. 흐름은 좀 바꿔갈 생각이고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고 제가 이슈 방송 스케줄을 그동안
좀 등록을 안 해놨었는데, 앞으로는 좀 가끔씩 좀 써먹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앞으로는 좀 써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슈 방송을 제가 등록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슈 방송 스케줄 사실 한번 등록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운영자님들이 가끔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뭐 하는 건 문제 막 풀어보고 막 그러고 하면 좀 넣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네좀 네. 좀 적극 활용은 좀 해볼게요. 적극 활용 좀 해보도록 하고, 뭐 이슈 방송 먹히면 뭐 그러면 이제 대박인 거고, 이슈 방송 이런 걸좀써 먹다가 나중에 애청자가 좀그 대비 조건 좀 되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제 한번 올드스쿨을 좀 넣어볼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좀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내가 지금 방송을 몇 시에 켰었나. 잠깐만 좀 더. 23시 49분에 켰구나. 아직 2시간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에는요. 일단은 별무방 컨텐츠 할게 있구나. 별무방 컨텐츠 할게 있고, 일단 별무방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저물좀 충전 좀 다시 해올게요. 오늘 그냥 풀영상 채널을 올려야 돼. 물을 좀 받아왔고, 아까 제가 커피를 마셨으니까 지금은 커피 안 마실게요. 지금은 커피 안 마시고 아이스티로. 그래서 다음번 때는 네, 그냥 다음번 얘기 때는 그 답사를 갈때 그냥 좀 답사 방송은 날씨 좀 풀리면 할게요, 저는.
근데 저는 주말에는 안 되고, 저는 그냥 제가 평일에 나가는 걸로. 평일 낮에 제가 그냥 저 혼자 다녀야죠, 뭐. 저는 아직 팬들하고 다닐 여력이 안 되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아, 네, 어서 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그 유적 답사 같은 경우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제가 유적 답사 이런 계획이 어쩌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또뭐 월드컵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하여간 지금 일단은 결정적으로 그 동생의 그 결혼 준비 때문에, 동생 그 결혼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뭐냐 유적 답사를 제가 그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날씨 좀 풀리면 좀 유적 답사를 좀 다시 좀 재개를 해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제가 빡센 코스로 갔어요. 그동안 남한산성으로는 제가 혼자 올라갔었고요. 한 9월? 일단은 9월 중에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어서, 글쎄요. 추석 연휴 지나고 해야 되나? 일단은 9월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언제부터 할지. 9월 언제쯤부터 해야 될지는 제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일단은 제가 이따가 그 방송 공지사항은 제가 올릴 거예요. 8월 10일을 지나야 날씨가 괜찮아지겠다고요? 솔직히 그때도 더워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그 가톨릭 그 한국청년대회 그거를 제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제가 유적 답사를 갈 시간이 없어요. 밤에 제가 토크 방송을 할수 있는데 그 시간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에는 제가 컨텐츠 방송을 한다고 해봤자 아마 그거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건 문제 풀어보는 방송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장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적을 가려면 낮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석엔 절대 못 가요. 차라리 겨울이면요, 겨울이면 낮에 가도 돼요. 겨울이면 낮에 가도 되는데 여름은 낮에 못 가요. i5 지르세요. i3하고 i5 중에서 고민할 거면. 솔직히 i3는 진짜 비추. 아니 뭐 저분이 고르는 건 내가 뭐 딱히 막을 건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동안 어디를 갔는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두 군데가 너무 임팩트가 컸거든요. 남한산성 갔고요. 한성 백제왕도길 갔고요. 나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 근데 저분의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뭐 동영상 인코딩 같은 거 한다거나 뭐좀 멀티 작업 이런 걸 많이 할 거라면 라이젠 시리즈가 갈 거지만, 아, 사진 작업이요? 애매하다. 왜냐면요, 혹시 게임 하실 거면 진짜 프레임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민감해. 고도의 프레임을 뽑아내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 i7인데. 근데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추천을 그렇게 하죠. 진짜 고도의 게임 방송을 할 거면 게임 PC는 i7으로 끊고 송출용 컴을 따로 사요. 송출컴은 라이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몰라요. 지금 나는 그내거살 돈도 없는데 무슨
하여간 지금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여간 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 중인 코스들이 막 흥인지문, 낙산공원 뭐 이런 그 코스가 있고요. 일단 이화장 입구에서 그날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날 시작은 이화장 입구. 이화장 입구에서 가고 일단은 그렇게 가고 무엇이냐? 또 뭐가 있었는데? 일단은 쭉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월미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근데 월미도 가면 월미도를 가면 사실 일단은 월미도 공원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공원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월미도 이제 바닷가에 그 타운 있는 거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실미도는, 그러니까 그 방송 시간을 최소 2시간을 뽑을 분량이 돼야 돼요. 분량이 안 돼요. 실미도는 가기는 가는데, 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강화도로 가게 되면요, 강화도는 그게 관건이에요. 강화도는 과연 그 지역에서 방송을 좀 신호를 잘 받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그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그 군사적으로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강화도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서 강화도는 일단 저는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많이 산안갈 거고요. 그 강화도를 갈 거면 그 강화도 그 고려 궁터 막 이런 데 고인돌 뭐 이런 데 그냥 그 유적지를 한 바퀴 돌 생각은 있어요. 그 저기 그 신촌에서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요. 신촌에서 버스 타고 가면 돼 가지고, 아 신촌 말고 전 나는 합정역으로 가도 되긴 하겠다. 해가 뭐 그렇고요. 몰라, 지금 그냥 오늘 그냥 이거 그 이슈 방송 스케줄이 떠벌어 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이리저리 떠드는 거예요. 그 앞으로 컨텐츠 관련해서. 네,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어. 지금 제가 독도 가는 것도 떨어지고, 퀴즈컵도 못 나가게 되고. 아, 저는 그 오늘 그거 어제 그거였어요. 저 에어컨 실외기 저거 AS 봤어요. 그 가스 충전했어요. 에어컨 실외기 가스 충전해놔 가지고, 그 일단은 이번 여름까지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 에어컨 용량이 솔직히 이 방에 비해선 용량이 커가지고, 앞으로 에어컨을 어떤 용도로 좀 바꿔야 될지는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구요. 일단은 좀 이슈를 좀 많이 끌만한 방송들을 앞으로는 계속 해볼 생각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유적답사를 제가 그렇게 뭔가 많이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가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요. 비용은 많이 들고, 사실 그 회수를 할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유적 방송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적 방송을 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적 방송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2시간을 뽑아야 돼요, 분량을. 보통 그런